한인들의 정치력 신장을 위해 한인단체들이 힘을 모았습니다. 한미연합회와 민족학교, 남가주 기독교협의회, 한인타운 연장자센터 등 13개 한인단체들은 6월 예비선거에 참여를 독려하기 위해 공동 유권자 등록 캠페인을 전개한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언어 문제로 유권자 등록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노인들을 돕기 위해 노인 아파트나 양로원 등을 직접 방문할 계획입니다. 또한 유권자 등록을 원하는 개인들은 민족학교나 한미연합회를 방문하면 한국어로 도움을 받을 수도 있습니다. 오는 6월 5일 예비선거에 참여를 위해선 5월 21일까지 유권자 등록을 마쳐야 합니다.